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담화를 통해서 이 의사들과의 열린 자세다. 그렇지만 자, 이 2천명 선에 대해서 2천명 선에 대해서는 자, 이 뭐 수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은 수용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2천명 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 자, 이 사실 이 대통령의 담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요즘 의사들 파업이나 또는 의과대학생 정원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지금 선거에서 대통령의 이미지가 마치 불통인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2,000명이 절대 수치가 아니다 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자, 숫자에 매몰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저녁 7시에 KBS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에 자, 2,000명의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000명의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절차를 거쳐서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갑자기 1,500명이나 또는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 2,000명에 대해서 이게 단 한 명도 바꿀 수 없다. 그동안 그렇게 알려주던데, 그게 아니라 2,000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면은, 그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나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 말은 협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 의사들이 이른바 자기 밥그릇 지키기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었고, 의사들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의료 현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대통령도 OECD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50분간에 걸쳐서 자, 왜 이 의료 개혁이 필요한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의사 부족 사태에 관해서 뭐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걸 실례로 들면서 의사 한 사람이 봐야 하는 환자 수 뭐 이렇게 의사 1,000명당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뭐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자 의료 분야에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더 키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자 의사들이 앞으로 10년 좀 지나야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될 것인데, 자, 이런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2,000명이라는 숫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의료 정책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 뭔가 유연하게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도 차단할 수가 있고, 최근에 황상무 수석이나, 또는 이종섭, 호주대사, 이 문제도 초기에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되는 문제였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뒤에도, 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함운경,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그러니까 지금 이 험지나 또는 이 열세 지역에 있는 곳에 여기에 있는 후보들은 대통령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 자, 낙동강 벨트에 있는 후보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 어제는 조혜진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릎 꿇고 사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이 요소가 되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긴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입장을 내면서 자, 2,000명은 못 박아낸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뚝 잘라 가지고 1,500명, 1,700명 이게 아니라 왜 1,500명인지, 왜 1,700명인지, 그리고 2,000명보다 더 작은 숫자면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실도 한참 나아진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굉장히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자, 이 종합적으로 보면 자, 이런 태도를 진작에 표현을 했더라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공격받고 있는 게 본질과 다르게 이 태도의 문제, 이거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과 전혀 다르게 야당이 공격하거나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MBC를 비롯해서 이 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격성이 강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아주 늦게 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그 대응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게 뭔가 고집불통 뭐 이런 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좀 민감하게 대응해달라.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숫자에 고집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하기 전에도 그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고 또 담화하고 난 뒤에도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숫자에 이렇게 딱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태윤 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더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 실장은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의대 정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더 전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사회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현재의 집단 행동은 자제하고 그리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원론적인 설명인데 그런데 이 원론적인 설명을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 이 설명이 좀 늦었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자, 그러면 의사들도 지금 굳이 파업을 할 명분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2,000명이라는 걸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자, 뭐 소통이 안 된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핑계를 대갖고 나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그만큼 여기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7년 동안 의사 수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공은 의사협회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숫자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밖에 나서 파업을 하지 말고 안에 들어오라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성 실장은 담화문에서도 대통령 말씀처럼 의료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전공의 분들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해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중지하고 정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전공의들 본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전공인들이 더 이상 파업을 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 담화를 하고 난 뒤에 이걸 또다시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어쨌든 이건 지금 대통령실의 그동안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뭔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선거에 지고 나면은 뭐 의료교육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다? 자, 경중이 뭐다? 이거를 빨리 전략적으로 파괴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좀 빠릿빠릿하고 뭔가 좀 이 민첩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복지부동 뭐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 자, 지금 이 국민들은 사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때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의지를 굉장히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만큼 이 이재명이나 조국이라는 사람들 정체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자, 이들이 폭주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뭐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부터 활성화 시켜놓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게 선거에 이기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선거에 이기는 쪽에 뭔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는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공은 이미 의사협회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 이 분야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기민하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자, 항상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MBC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작석에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커지고 난 뒤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